안녕하세요. 실전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팀 몬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몬스터가 게임이잖아요. 카드 게임인데, 오늘 저도 이제 스팀 몬스터를 이제 하려고 많이 준비하다가 우선 이론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스팀 몬스터가 이제 간단한 게임이 아니라 카드 게임인데, 그래서 이제 스팀 몬스터가 어떻게 하는지,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편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팀 몬스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이 끝나면 제가 이제 실제로 스팀 몬스터를 할 거예요. 카드를 사서, 돈을 내서 사서,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싸움이라고 하나? 잠시만요. 카드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 배틀 같은 것도 할 거고, 네, 배틀 같은 것도 할 거거든요. 이 배틀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배틀도 할 거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바이에서 실제로 카드들을 사는 거죠. 카드들을 스타트팩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부스터팩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사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가 스타트팩을 안 사서 산 다음에 부스터팩을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켓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이 팔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사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사기도 하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서 이제 배틀도 할 거고, 네, 이제 이걸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팀 몬스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도전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둘, 제가 초보자가 어떻게 스팀 몬스터를 시작하는지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스팀 몬스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기본적인 지식. 스팀 몬스터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스팀에 속해 있습니다. 스팀에. 스팀? 아시죠? 스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스팀 몬스터가. 그래서 이름도 스팀에 있는 몬스터라는 카드 게임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속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돈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스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스팀하고 스팀 달러, SBD, 스팀 달러, 이두 개를 가지고 통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드를 내가 사야 된다. 어떻게 산다? 스팀을 가지고 살수 있죠. 그 스팀에 보면 자기의 계정이 있거든요. 저는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면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팀 몬스터에서는, 스타트팩을 살때 계정까지도 같이 살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거든요. 돈이 약간 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스팀 몬스터에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계정을. 예,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카드 살 때는 스팀하고 스팀 달러를 통해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틀을 하잖아요. 배틀. 이게 게임이잖아요. 게임. 게임에서 이제 스팀 몬스터는 카드를 판매합니다. 카드. 스타트팩. 많은 카드들을 판매하거든요. 어떤 카드냐면 이런 카드들을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이 마켓에서 이 파는 것들은 그 어떤 사용자가 처음에 카드를 샀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카드를 이제 판매하는 거고, 마켓이니까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이 그런 의미의 마켓이고, 이것은 스팀 몬스터에서 만들어 놓은 카드를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카드를 파는 금액들 있잖아요. 이 금액을 어디에 쓰냐면, 거의 대부분을 스팀 몬스터 배틀할 때 이때 이제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금으로.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배틀을 해서 상금을 타게 되면 그것도 이제 돈을 어떻게 스팀하고 스팀 달러를 통해서 입금받을 수 있어요. 자기 계정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팀 몬스터가 게임이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배틀을 통해서 조그만 돈이지만 그것도 이제 스팀 같은 것도 벌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팀 몬스터는 스팀의 디앱이라는 거. 그
일단 모든 카드들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그 소유권은 이제 스팀 블록체인에 적히게 되겠죠. 어떤 카드의 소유자는 누구다. 이런 것들 소유자, 소유권. 소유권이 있으니까 사고팔고가 됩니다. 예. 그게 스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팀 오스터가 스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DApp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모든 자료들은 올려놨거든요. 제가 기세 보면 유튜브 제 유튜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맨 끝에 보시면 최근 게 맨 끝에 있는데 얘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제가 적어놨어요. 더보기를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해서 제 기세 레파지토리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제 기세 깃이 있고요. 제 깃이 있는데 블록체인과 저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는 이제 정보 보안 기사 관련된 자료들이고 블록체인은 지금 하고 있는 자료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팀몬스터 이론편인데 이 내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가 되니까 다운로드 하실 때 이쪽에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들어오셔서 블록체인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스팀몬스터 이론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명은 공연불이죠.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제가 처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론을 소개할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벙벙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갈수록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전 배틀을 통해서 제가 스팀몬스터의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가 될 거고 그때 이제 다시 이론을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는 좀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론이 꽤 많아요. 이 스팀몬스터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길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들은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걸 저는 한 2시간 정도 가요. 이것도 2시간 분량 넘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아주 180프레임, 720프레임으로 올리는데 유튜브에서 플레이를 시키면 320프레임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올릴 때는 고퀄리티 영상을 올리는데 유튜브에서 플레이 될 때는 그냥 360프레임인가 그걸로 아주 적급 그 화질로 플레이가 돼요. 내가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그러면 스팀몬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팀몬스터에 그 제가 말씀하신 거 보시려면 먼저 이걸 클릭해 주시면 스팀몬스터 이 배틀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스팀몬스터 이게 뭐냐 이거지. 스팀몬스터 롤플레이입니다. RPG 게임이죠. RPG 게임. RPG 게임이 뭐냐? 롤, 역할 하는 거죠. 역할 수행놀이. 본인과는 무관한 외모, 성별, 성격의 아바타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역할을. 스팀몬스터는 각 몬스터들이 마스터의 지시를 받아서 게임을 하는 거죠. 이 롤플레이, RPG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캐릭터가 성장한다는 거죠. 스팀몬스터도 레벨이 계속 업되는 거죠. 레벨이 처음에 1레벨 됐다가 2레벨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카드는 모든 카드를 주고 사야 됩니다. 우리가 맞죠? 이런 카드들은
블록체인, 스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사면 나중에는 그걸 팔 수도 있어요. 카드를, 모든 카드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아시겠지만 스타트팩은 10불, 그 다음에 뭐 부스트팩들 같은 거 경우 엄청나게 비싸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사야 되고, 카드는 또 한 팩에 5장씩 들어가 있대요. 저도 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 팩에 5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이제 머릿속으로 조합이 될 거고, 제가 이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좀 더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모든 카드는 유니크 아이디가 존재해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그 블록체인에 등록되죠. 그래서 모든 카드는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게 됐는지 그 카드의 모든 히스토리를 추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교환할 수 있죠.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다. 자, 팀 구성. 이걸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스팀 몬스터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그 스토리를 잘 모르지만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애니메이션이 딱 전개되면서 이런 거죠. 스프린트 3개가 있죠. 처음에 우린 태양이 한 개지만 그 스팀 몬스터는 써니 하나고 문이 6개예요. 그런 행성이에요. 문이 6개 있는 행성. 이렇게 떠 있는 행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스팀 몬스터가 있어요. 스팀 몬스터는 6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6개 부족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플린트 랜드라고 불러요. 스플린트 랜드. 그래서 스플린트라는 말이 나오면 뭐를 얘기하면 된다? 이 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플린트는 6개의 국가로, 6개로 나눠져 있고, 스플린트는 또 특색이 칼라로 부족을 구분합니다. 레드, 불, 불민족, 레드, 그 다음에 물민족, 블루, 그 다음에 인간, 휴먼 같은 애들은 뭐 어떤 거예요? 그린, 뭐 이렇게 그 용은 드래곤 이래서 뭐 아 그린이고 뭐 드래곤은 뭐 퍼플 색깔이고 색깔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스플린트 하면 아 우리가 있는 스팀몬스터 세계에 6개의 스플린트 랜더가 있는데 스플린트 랜드는 각 색깔로 구분된다. 그래서 빨간색이면 아 불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태양이 한 개, 달이 6개 있는 그런 거죠. 스토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카드마다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카드에 대한 스토리가 다 있어요. 얘가 뭐 옛날에 엄마를, 그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외롭게 성장해서 이런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의 배신관계도 있고 누구하고 누구의 복수관계도 있고 이런 스토리가 다 있는 아주 광범위한 게임이에요. 그거.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자, 게임들이에요.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띄워야 될 건 영어 발음을 필요해요. 이제 영어 발음이. 그래서 영어 발음을 할 일을 하나 띄워놓는 거죠.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나쁜 발음보다는. 이게 써머너. 이렇게 하고 이제 발음 이 발음이요. Summoners 하고 Monster라고 구성되어 있어요. 카드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카드는 Summoner하고 Monster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Summoner하고 Monster가 뭐냐면 이거죠. 제가 원래 동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전번에 어떤 그 소개 동영상을 딱 하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3분 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동영상을 2시간 정도 찍었어요. 근데 3분 딱 봤는데 소유권이 3분 본 그 사람한테 빼앗겼어요. 당신이 뭐 이거 불법으로 받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참 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뭘 팔면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동영상을 보면 그거 저작권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그 제품을 설명해 주는 동영상을 내가 그냥 내 동영상에 플레이 시켰을 뿐인데 내가 2시간 동안 찍은 동영상을 자기들이 소유권을 다 가져갔어요. 그럼 아니 소유권이 아니라 뭐 제 동영상을 보면 그게 수익이 저한테 수익은 없지만 그 수익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원래 룰인데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어이없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동영상 플레이를 안 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 마음 같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게임을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게임을 이제 직접 이제 할 건데 지금 이제 게임 그거 보려면 동영상 보여야 되니까 이런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이게 서머너 소환사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소환사가 한 명 이렇게 있죠. 상대편들에게 소환사가 한 명 있죠. 이렇게 그 서머너가 있고 소환사 그 다음에 자기의 카드들이 있어요. 카드 이걸 뭐라 한다? 몬스터 카드. 몬스터 카드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상대편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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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근접이요. 이 두 개가 상대편끼리 딱 붙어있는 애 둘이 붙어있잖아. 이게 근접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근접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근접인지 이건 모르겠어. 제가 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얘가 이렇게 공격하려면 이건 옹거리라고 표현해. 옹거리 아시겠죠? 이게 근접 옆에 붙어있잖아. 이것도 근접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적군이거든요. 이렇게 적군 아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머너 한 장, 서머너 한 장, 그 다음에 몬스터는 네 장이 될 수 있고 얘기는 세 장이 될 수도 있어. 일단 할 거면 여기 각 카드들마다 만화라는 값들이 있어. 값들이. 그래서 이 대전을 할 때 만화 제한을 둬요. 그래서 만화가 10이다 그러면 몬스터가 합해서 10 이하가 돼야 돼요. 만화 값이. 그래서 3개일 때 만화가 12하면 3개만 참전하는 거고 뭐 다 1씩 만화가 1이라면 뭐 8개 9개까지 참가할 수 있는 거죠. 카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개 그 카드는 두 종류다. 몬스터하고 뭐야 서머너하고 몬스터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게임할 때는 서머너 한 장, 한 장 들어가고 한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몬스터는 N장. 이 N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칙이 있어요. 소환사와 몬스터는 동일한 스프린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보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게임, 게임이 있는데, 게임장이 있는데 이 게임에 이제 소환사가 있어요. 소환사가 한 명 있고 자 몬스터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몬스터들이 하나 둘 세 장 네 장 네 개 다섯 개 배치됐다 하면 자 소환사가 뭐야 불에 파이어라고 파이어 스프린터 랜드에 속한 소환사라고 하면 몬스터도 어디 몬스터가 돼야 된다? 파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어 다 빨간색 카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파이어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이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소환사와 몬스터는 동일한 스플린트. 동일한 종족. 빨간색이 레드면 레드 종족. 응? 워터면 뭐 블루 종족. 아니면 화이트 종족. 이렇게 종족끼리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몬스터는 중복 불가능. 그러니까 몬스터가 A라는 몬스터가 있으면 AA 두 장을 배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몬스터 구성은 만화량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만화량을 넘지 각 카드마다 만화의 값이 있어요. 만화가 1, 만화가 2, 만화가 3, 만화가 4, 만화가 5일 때 게임을 할 때 게임의 규칙이 있어요. 만화는 6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배치해야 돼요? 6 미만이면 이렇게 1하고 4 두 장만 들어오든지 아니면 6을 포함해서 6 이하라고 하면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아니면 4, 2, 아, 4, 2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1, 5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6 이하, 6 이하면 6을 포함해서 그 밑에 만화가 합친 그 몬스터 수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몬스터가 3개 되는 거고, 이건 2개, 2개. 몬스터가 2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배치가 되면 이제 소환사 한 명에 몬스터 2개, 2명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규칙이라는 거죠. 규칙 세 가지 아시겠죠? 소환사가 레드면 몬스터도 다 레드로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규칙, 몬스터는 똑같은 애가 두 번 들어가면 안 돼요. A가 A, 같은 애가 두 번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몬스터 구성을 할 때 만화 양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몬스터가 3명 될 수 있고 상대편은 4명이 될 수 있어요. 몬스터가. 왜냐하면 만화 양 가지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화 양 밑으로의 몬스터는 몇 명이든 배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 만화 양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공평하게. 안 그러면 좋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 만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 때문에 이제 게임할 수 있는 맛이 있는 거죠. 일방적인 게임이 되지 않고. 자, 이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팀 구성을 할 때 탱크를 맨 앞에 전진, 그 다음에 캐스터, 힐러, 암살자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위치는 탱크, 생명력이 제일 높고 방어력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캐스터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조사하다가 찾다 못 찾아서 이건 제가 차근차근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힐러는 뭐냐면, 힐러는 이거죠. 내가 공격을 당하면 내 생명력이 줄어들어요. 이때 힐러가 싹 뿌려주면 그 공격력이, 그 생명력이 다시 높아지는 거. 암살자는 공격하는 애. 그래서 카드 종류가, 카드가 많은데 탱크 속성을 가지네, 뭐 캐스터 속성을 가지네, 힐러 속성을 가지네, 암살자 속성을 가지네. 이걸 할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야죠. 우리는 정리를 할게요. 자, 스팀 몬스터 정리. 자, 스플린터로 구성되겠다. 그래서 6개 땅으로, 랜드라고 해야 되나? 6개가 있다. 레드가 있고, 뭐 이제 색깔로 구분하는 6개가 있다. 그리고 몬스터는 그 카드는, 카드 종류는 서머너하고 몬스터가 있다. 이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게임 규칙은 서머너 한 장, 그 다음에 몬스터는 N장까지 들어간다. 근데 몬스터의 N장은 뭐냐? 만화 이하의 값을 가진 N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서머너가 레드면 몬스터도 다 레드로 구성을 해야 된다. 같은 종족으로 구성해야 된다. 같은 스프린터로 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몬스터는 똑같은 애가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규칙이에요. 자, 그리고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팀 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팀 구성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게임장이 있어요. 이 경기장이 있는. 자, 상대편 말고 내 편만 하는 거죠. 여기에 소환사, 서머너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나의 몬스터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몬스터들이 들어가는데, 팀 구성하는데 전략이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캐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힐러가 있고, 그 다음에 암살자가 있어요. 암살자가. 이따 설명을 다 하면 알겠지만, 이 카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탱크 속성은 그 생명력도 높고 방어력도 높은 애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자, 카드를 보면, 이건 이제 저도 이제 보고 뺏긴 건데, 이거요. 카드를 보면 이게 있어요. 4가 있고 1, 2,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가 뭐냐? 7번까지 의미가 있어요. 1번, 만화. 말씀드렸죠? 경기할 때 그 경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만화가 10이야. 그러면 이게 이 만화를 가지고 계산해서 몇 명의 몬스터를 넣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만화 정보예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한 숫자.
그 다음에 게임 참여 시 만화 제한을 둘 수 있다. 최상위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좋은 카드를 마음껏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만화 안에서 자기 팀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팀을. 자, 2번 공격. 공격력이에요. 공격. 자, 근거리 공격이 있고 원거리 공격이 있고 마법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중요한 것은 근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애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근거리 공격이 이게 몇 번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서 원거리 건 바로 옆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적 몬스터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가 아닌 카드도 공격. 이게 첫 번째 카드라는 의미가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배치가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편, 그래서 우리 몬스터들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배치되고 상대편도 이렇게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상대편, 둘, 그 다음 상대편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에. 그러면 이게 붙어있잖아요. 이게 근접 공격. 얘하고 얘를 공격하려면 원거리 공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접 원거리.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법은 뭐 마법을 부리는 거죠. 예, 마법을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카드에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따라서 근거리 공격이 가능한 카드가 있고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카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팀을 배치할 때 얘를 탱크로 배치하는 거예요. 탱크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참가할 이 세 개의 몬스터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높고 그 다음에 방어력이 높은 애를 배치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3번이 공격 속도예요. 3번이 공격 속도. 이게 공격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순번이 빨리 오는 거죠. 공격 속도. 4번이 방패예요. 방패가 3인데 공격을 당하면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요. 아시겠죠? 방패. 그 다음에 생명력. 6이에요. 그래서 우선 방패가 먼저 공격을 당하면 방패의 숫자가 없어져요. 그리고 방패가 없어지면 그때 이제 생명력이 깎여요. 그래서 생명력이 0이면 죽는 거예요. 그 카드는. 죽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은 방패를 공격하지 않고 바로 생명력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도 있다는 거죠. 무기들도. 그 무기들은 방패의 값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생명력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0이 되는 순간 그 카드는 방어력이, 그러니까 방패의 값이 있다 하더라도 다이, 죽는 거예요. 방패. 그래서 이게 방패하고 이 생명력하고 방패가 가장 많은 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위치에, 탱크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이 탱크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하나, 둘, 세 장 중에서 방패가 가장 레벨이 높은 애, 그 다음에 생명력이 가장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애, 그 애를 여기다 배치시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공격을 할 때, 첫 번째 카드를 먼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죽으면, 그 다음 번째 애가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막, 그 다음번에 이제 근거리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원거리 공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거리 공격을 당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탱크 위치에는 이걸 배치하라는 거고 힐러라는 애 있잖아요. 팀 구성할 때 힐러를 배치하라는 거죠. 힐러를. 힐러가 뭐예요? 얘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방패가 계속 깎여 나가요. 9, 8, 7 그리고 생명력도 9, 8, 7 막 깎여 나가요. 그때 힐러가 마법을 싹 뿌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시 10이나 올라가는 거, 생명력이나 방패의 값이 올라가는 거죠. 힐러가. 그래서 팀에는 힐러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탱크 하나 있어야 되고 힐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살자, 공격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 공격하는 애가. 아시겠죠? 공격하는 애가. 배치할 때 공격. 그래서 공격 얘가 상대편의 첫 번째 카드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카드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 모든 카드 죽이면. 그래서 배치를 할 때 탱크, 응? 방패가
방어력이 높고 생명력이 높은 애. 탱크 배치시키고, 그 다음 힐러. 막 죽어가는 애들 살릴 수 있는 그 힐러 카드. 가진 애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애들. 공격력이 뛰어난 카드. 몬스터를 배치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스터. 이 캐스터가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어떤 애를 배치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 이런 배율이 돼야 되는 거죠. 처음에 몬스터 한 장, 아니 서머너, 소환사 한 명, 그 다음에 몬스터가 4장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시킬 때 이렇게 배치시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배치시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자, 팀을 배치시킬 때 만화가 10으로 다 제한되어 있어요. 10으로. 그래도 이렇게 배치시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머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드를 둘, 셋, 4장 배치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4장 배치시키라는 거죠. 얘는 뭐다? 탱크 같은 애를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힐러, 힐러, 생명력을 주는 애, 그 다음에 공격하는 애, 암살자, 공격하는 애, 카드 한 장 배치시키고, 얘기는 캐스터를 배치시켜라. 이 캐스터가 뭔지는 다음에 조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몇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 기본이다. 기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룰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세 장만 배치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예. 하여튼 기본은 이거다. 예. 이렇게 팀을 구성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뭐, 탱크 배치시키고, 뭐, 그런 말이고, 팀 구성 이렇게 하고, 굳이 뭐, 이걸 적을 필요는 없잖아. 이거. 자, 소환사는 몬스터 레벨보다 높아야 된다. 이걸 왜 그래야 되는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예를. 왜? 소환사가, 자, 이제, 답답하시죠? 제가 이게 맨날 이게 사각형만 그리시니까. 그리고 막, 그리고 그냥 한 장 그려놓고 그냥 놔두지 왜 쟤는 막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소환사의 레벨이 이 레벨이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레벨 자 이게 레벨 있잖아요. 레벨 카드 레벨 자, 아까 설명 안 했잖아. 생명력이 0이 되면 죽고, 그 다음에 레벨. 레벨 있죠, 레벨. 레벨. 카드 레벨. 그 다음에 스플린터. 테두리 색상. 이 색상. 이게 바로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블루잖아요. 블루죠. 스플린터. 이걸 가지고 이제 스플린터를 구분하는 거죠. 스플린터를.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테두리 색상 가지고. 6번이 이게 레벨이에요. 카드 레벨. 레벨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얘가 레벨이 뭐 5고 4고 3이고 인데 소환사 레벨이 뭐 4다. 그러니까 몬스터 레벨보다 이 제일 나가는 놈보다 이 낮았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컴몬 카드 종류가 있어요. 컴몬 카드가 있고 레어 카드가 있고 에픽 카드가 있고 레전더리 이건 이제 오노맨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레전더리. 레전더리. 있는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컴몬 같은 경우는, 이따 밑에 설명할까요? 컴몬 같은 경우는 레벨이, 그, 소환사가 4면,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현재 레벨, 자기 레벨보다 플러스 1의 레벨 업이 되는 거고, 레어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현재 소환사가 레어급 소환사라면, 레어 등급 4까지. 에픽은, 레어보다 더 좋은 게 에픽이고 에픽보다 더 좋은 카드가 레전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레전더리는 더 좋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차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사의 레벨이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예요. 배치할 때 소환사 레벨.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구입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레벨업 시킬 때 소환사를 빨리 레벨업 시켜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 레벨 3이에요. 그러면 3이면 3 플러스 1이면 이게 콤몬 몬스터가 레벨이 5인데 이게 3이면 플러스 1이니까 4까지밖에 그 레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5인데
마이너스 1이 깎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자기는 온데, 그 소환사 등급이 레벨 3밖에 안 돼서, 그 컴몬 몬스터는 소환사 플러스 1밖에 안 되거든요. 최고 레벨이. 그래서 레벨 4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환사의 레벨이 높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 암살자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힐링 같은 경우는 남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죠. 계속 무한 반복이니까. 자, 여기 보면 몬스터가 있고 서머너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몬스터를 먼저 선택을 해요. 몬스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컴몬 가장 낮은 애 카드가 4장이 있어요. 카드가 4장이 있어요. 그 컴몬이 있고 그 다음 좋은 게 레어, 그 다음 좋은 게 에피, 제일 좋은 게 레전더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카드를 사고 싶다 컴몬 하면 컴몬 애들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족을 선택, 이건 이제 무기예요. 파이어 워더 얼스, 아니 이건 이제 종족이죠. 종족 라이프, 그다음 데스, 드래곤, 내추럴. 이것도 생겼네. 이거 종족을 선택하는 거야. 파이어맨 빨간색, 자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지구는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 아시겠죠? 스플린터가 막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프는 흰색. 이게 흰색인가? 흰색이 아니고 회색이네. 그 다음에 데스는 블랙이겠죠? 블랙 계통. 그 다음에 드래곤은 황금 색깔. 아니, 드래곤은 이 색깔이네. 그 퍼플 색깔이니, 퍼플 색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고르는지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카드를 보시고 이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마나 값. 그다음에 이게 뭐다? 저도 기억이 안 되네. 아, 공격 속도. 공격 속도. 얘는 방패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2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드래곤. 자, 언어문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드래곤 웰. 인데, 예, 그런 거고, 레벨이 1단계예요. 그리고 이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플라잉. 이 플라잉이 무슨 기능인지 클릭하면 나올 건데, 예. 이런 공격. 지금 이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격.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하는 게 뭐냐면, 탱크 자리에 들어가는 애는 뭘 배치해라? 어쨌든 이걸 하는 탱크에 들어가는 애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빠져나가니? 그래서 이제 탱크 배치시키는 애들은 이제 살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방패하고 생명력이 높은 애를 사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된 애를 사는 거죠. 네, 되도록이면 사고 싶으면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살아야 얘가 탱크 유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힐링이라는 거야.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편을 살려주는 거, 레벨을 다시 깎인 것을 다시 하는 거. 얘가 힐러 유치. 이런 애들을 배치시키라는 거죠. 싸움할 때. 그 다음에 공격하는 애들, 이런 것들, 암살자. 이런 애들은 공격하는 애들. 이렇게 배치시키랑 이런 카드들을 한 장씩 조합을 해서 만들라는 거죠. 그걸 조합을 해서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조합시키려면 탱크는 이걸 보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이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 그 애가 힐러가 될수 있고, 그 애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자, 암살자가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이제 게임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격력, 여기는 수비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만화, 공격력, 수비력, 나의 레벨. 그리고 이 색깔 보고 종족을 아는 거죠. 아, 파란색이다. 응? 파란색. 워더 스프린터, 종족이라는 거죠. 생명력 8. 이거 즐기잖아요. 근데 공격할 건 아무것도 없어. 생명력 맞게. 생명력. 공격력도 있네. 공격력 4.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공격할 수 있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이런 거 가지고 다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기들이 들어가는, 장착되는 거죠, 무기들이. 자, 넘어가시죠. 자, 이제 카드 종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카드 종류. 자, 서머너가 있어요. 서머너. 서머너가 있죠. 자, 서머너 발음 한번, 오노미 발음 한번 들어보시고. 서머너. 보면 카드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정리한 건 뭐냐? 이거죠. 두 개에 정리한 거죠. 이런 애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게임하다 보면 알겠죠. 게임하고 공부하면 알겠죠. 이거 있고, 서머너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것들이, 카드 종류는 서머너하고 소환사하고 몬스터가 있다. 그리고 몬스터 종류는 상당히 많다. 엄청나게 많다. 서머너도 종류가 많다. 이런 종류들 그냥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찾는 게더 빠르시겠죠. 첫 사이트에서 들어오셔서 이게 뭔지, 뭐 이게 뭔지 이제 알아보는 게더 빠르겠죠.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서머너 몬스터가 있다. 카드 종류는 두 개겠다. 카드 종류는 서머너하고 몬스터가 있다. 그 다음에 카드 희귀성이 있어요. 카드 희귀성. 아까 말했지만 커먼 카드, 레어, 에픽, 레전더리. 이거요. 가장 희귀한 게 레전더리예요. 그 다음에 에픽이고, 그다음 레어하고 커먼이에요. 일반적인 거. 그리고 이건 이제 커먼 카드의 이제 종류인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카드에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알수 있는지, 이게 레어 카드인지 뭔 카드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직접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맞게 해보고 해보죠. 몬스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버전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0.05달 불이에요. 0.05 스팀 달러에요. 그 다음, 알파 팩은 똑같은 거죠. 324. 324. 똑같잖아요. 그 다음, 공격하는 것도, 공격력도, 예. 똑같죠. 봐요. 근데, 금액이 틀려요. 알파가 0.19달러에요. 근데, 베타는 0.05달러에요. 알파가 더 비싸죠. 예, 그거 보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몬이냐, 레어냐. 이거 누르고 보면 레어들은 표시가 있나? 어디가 표시가 되겠지? 레어라고? 아직 그걸 모르겠네. 자, 한번 이거, 이게 커먼 카드거든요. 커먼 카드. 이게 커먼 카드예요? 내가 뭘 보고 이게 커먼 카드인지, 그다음에 내가 뭘 보고 이걸 레어 카드인지 어떻게 알지? 이게 레어? 레어가 틀린 점이 있나? 레어라는 말이 없잖아, 이게. 어떻게 알수 있는 거지? 아, 이 색깔 가지고, 아, 맞네. 색깔 가지고 구분하네. 색깔 가지고. 그냥 이 색깔이면 그냥 일반 커먼 카드고, 아, 이 색깔이면 레어고, 이 색깔이면 에픽이고, 이 황금색이면 무슨 카드다? 뭐, 레전더리? 레전더리? 레전더리 카드다. 아, 이제 알겠네. 레전더리 카드. 레전더리 카드. 자, 커먼 색깔. 그러니까 이 마켓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 이게 알파 팩에 속한 건지, 이게 베타 팩인지, 그 다음에 콤보는 흰색, 별로 안 좋은 카드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이것들은 이제 뭐다? 레어? 레어 맞죠? 발음이 레어.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죠. 레어 맞죠? 레어, 에픽, 영웅. 영웅은 이제 이 보라 색깔 영웅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황금 색깔이 이제 레전더리 카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 파이어는 빨간색. 이건 보시면 되는 거고. 아, 그렇게 하면 되네. 이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겠네. 뭔지 알겠네요. 아, 색깔 가지고 구분한다. 색깔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카드가 이거 걸리면 좋은 거죠. 뭐가 좋은지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죠. 근데 희귀성이 어떻게 하냐면, 카드는 일반 카드하고 골드 카드가 또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일반 카드하고 골드 카드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올리 골드. 이게 골드 카드예요. 이게 골드. 이게 일반 카드. 골드 카드는 색깔이, 오, 색깔이 틀려요. 이게 골드 카드예요. 이게 카드는 일반 카드하고 골드 카드가 있거든요. 일반 카드, 그리고 골드 카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이게 골드 카드. 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카드, 골드 카드가 각각 컴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가 있는데, 자, 컴먼은 그냥 내가 팩을 사잖아요. 팩을 사면 안에 다섯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팩을 사면 다섯 개고, 한 팩을 사는데 한 2달러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다섯 개의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레어가 들어있을, 레어 카드가 들어있을 확률이 26%. 그 다음에 에픽이 들어있을 확률이 5% 정도. 그 다음에 레전더리가 들어있을 확률이 1%. 근데 골드 카드이면서 레전더리 카드가 될 확률은 거의 로또 수준이라는 거죠. 로또 수준. 로또 수준. 뭐 좋다는 거죠. 그 카드들이. 그 카드 걸리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골드 카드. 하, 갖고 싶다. 그냥 일반 카드. 그리고 일반 카드이면서 그 레어인 카드. 뭐요? 골드이면서 일반 카드. 골드이면서 레어 카드. 골드이면서 에픽 카드. 골드이면서 레전드리. 이게 최고라는 거죠. 보세요. 달러가 999달러야. 어? 100만원, 100만원. 어? 물론 100만, SD 달러니까, 스팀 달러니까 100만원 안 되지만, 100만원이요. 이건, 이게 걸리면 떼돈 버는 거죠. 어? 떼돈 버는 거지. 만화가 7. 그 대신 만화 7. 그다음 공격력 4. 그 다음 스피드. 공격할 수 있는 속도. 엄청 느리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순서가 늦게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패 입구 9 레벨 1. 하, 이 카드, 이 카드. 그럼 파이어는, 오, 파이어가 더 비싸. 파이어의 골드 카드 이면서 레전더리 카드 이게 1180. 워터는 999. 아, 이게 틀리구나. 가격이. 데스, 어, 데스 카드는 높네. 그러니까 파이어하고 데스가 높아 가격이. 이 카드 걸리면, 우와, 드래곤은 1500이네, 1500. 이야, 갖고 싶다. 드래곤 카드 걸리면. 가치 순서는 일반 카드, 그, 컴먼, 레어, 에픽, 레전더리 순서고, 골드, 그 다음 골드 카드는, 골드 카드가 더 높다는 거죠. 컴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카드 걸리면 이제 떼돈 버는데, 내가 이제 팩을 구입했어. 그 안에서 이게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이거 산다는 거죠. 이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걸리면 난 떼돈 버는 거죠. 아, 떼돈 버는 건 아니고 조금 만지작 거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 스플린터. 지금 보면 둘, 넷, 여섯 개 종류인데 여기는 7개 종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카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6개였는데 뇌출혈까지. 뇌출혈 맞아? 이게 발음이 맞아? 뇌출혈? 아, 중립국. 중립. 뉴트럴. 중립.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 스플린터 종족이라고 보면 돼요. 종족. 그래서 파이어, 레드, 워터, 블루, 어스 그린, 라이프, 생명은 화이트, 데스는 블랙.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드래곤, 퍼플. 그래서 파이어는 여기에요. 나라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그리고 주민들은 이렇게 부르죠. 거기 나라에 사는 주민들은 Phyrexians라고 하는 거죠. 뭐 카드 종류는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한 거고, 이건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보는 게 더 빠르지. 그 다음에 Water Blue는 나라 이름이 이거예요. 나라 이름이
자, 그리고 주민들을 이렇게 불러요. 주민들을 Asmarians, Us, Green 여기에 나라 이름은 이렇게 불러요. ANUMUN. 어이, 모르겠네. 주민들은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주민들을 그렇게 부르고, Life, White는 나라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나라 이름, 스플린터 이름이 가리메리아. 그 다음 주민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키미언스. 그 다음에 데스, 블랙은 나라 이름, 스플린터 이름은, 스플린터 랜드 이름은, 국가 이름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렇게 불러요. 주민들은 양키 뭐 이런 거, 아니 양키란다,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것처럼 주민 이름들. 그 다음에 드래곤, 퍼플, 이거의 나라 이름은, 그 다음에 주민들 이름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나라가 6개 나라, 7개 나라요. 지금은 7개 나라고, 뉴트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중립국이. 예, 그 7개 나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자, 카드 상태. 카드는 어택, 스피드, 헬스, 어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뭐지? 자, 여기 보면 이게 만화고 이쪽이 공격력이잖아요. 하나는 공격력, 하나는 공격 스피드.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그 방패, 그다음 생명력.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것들만. 자, 어택. 공격은 세 개의 타입이 있다는 거죠. 하나, 밀리 어택.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아씨. 근접 공격, 렌지 어택, 렌지드 어택. 예, 이게 온거리, 멀리 있는 애를 때리네. 매직 어택, 이건 마술이죠, 마술. 마술이 무서운 건 이거예요. 원래는 공격을 하면 먼저 방패가 있으면 방패의 값들이 차감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방패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공격당하면 생명력이 또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그러다 0이 되면 죽는 거죠. 근데 마법 공격은 방패가 있어도 생명력을 공격할 수 있는 마법 공격도 있다는 거죠. 그거 조심하라는 거지. 물론 마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자, 첫 번째 위치, 퍼스트 포지션. 근접 공격은 단지 퍼스트 포지션 늘 공격할 수 있다. 여기서 퍼스트 포지션은,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이해한 건 이건데,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여기. 이게 퍼스트 포지션이에요. 퍼스트. 그래서 이 퍼스트 포지션에 공격 당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얘는 방패, 그 다음에 생명력이 제일 높은 애를, 탱크 같은 애를 위치해라. 탱크 카드를 위치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그래서 이 공격을 당하면 뭐예요? 방패 먼저 깎이고, 그 다음에 방패가 다 깎이면 그 다음에 헬스, 생명력이 깎인다. 그래서 아머, 이게 방패가 아머? 갑옷, 방패, 갑옷, 방패, 아머. 그래서 헬스, 아머.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이게 없잖아. 이게 없는데 헬스 아머라고 부른 거죠. 헬스 아머. 여기 방패 있는 애들이 없구나. 야, 방패 있는 애들이 없네. 카드들 중에. 방패는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네. 방패부터 깎이고, 그 다음에 생명력. 그래서 이걸 영어로 아머,
그 다음에 이걸 뭐로? 생명력을 헬스라고 부르는 거죠. 헬스. 렌즈 어택. 온 거리, 멀리 있는 애들, 퍼폼한다. 애니 포지션. 퍼스트를 제한, 애니 포지션. 온 거리 공격은, 제가 잘못 말했는데, 온 거리 공격은 첫 번째 카드를 제한, 다른 카드. 첫 번째 카드는 공격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다른 카드들을 공격할 수 있다. 온거리 카드는 근접 공격만 퍼스트 포지션에 있는 애를 공격할 수 있고, 온거리는 예, 퍼스트 포지션 빼고 나머지 위치에 있는 애를 공격할 수 있다. 무리라는 거죠. 익셉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방패부터 감소하고 나머지 헬스가 그 다음에 감소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직 어택. 매직 어택은 근접 공격, 온거리 공격 상관없이 다 공격할 수 있어요. 매직 어택이 얼마나 강력한 거야. 맞죠? 다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애들도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방패의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애는 그냥 생명력을 바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매직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매직 공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생명력을 깎아버려요. 방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몬스터는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뭐 밀려 근접 공격을 가지고 있는 애, 온거리 공격을 가지고 있는 애, 그다음 매직 공격을 가지고 있는 애, 몬스터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대요. 한 몬스터가 이제 세 가지 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게 어택이라는 거죠. 자, 스피드. 이건 순서예요. 스피드. 어떤 건지 아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스피드. 이거, 스피드. 이 스피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할 수, 그러니까 그 카드가 순번이 빨리 돌아온다고 해야 되나? 순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게 맞는 설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너 먼저 공격하고, 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피드 값에 따라서, 이게 공격하고, 얘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번째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격하고, 이게 네 번째 공격해야 되는 거에 불구하고, 스피드가 높으니까, 얘가 네 번째 다시, 여러 번 또 공격하는 거죠.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그거. 그게 스피드.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공격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피할 기회도 많아지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공격할 기회도 많아지고, 뭐 피할 기회도 많아지고, 공격할 기회도 많아지고, 피할 기회도 많아지고, 스피드가 높으면 그만큼 빨리 자기 순번이 빨리 돌아온다는 거죠. 헬스, 생명력, 그다음에 아머, 갑옷. 헬스가 감소하기 전에 몬스터가 흡수한다. 밀리 어택, 렌즈 더 어택, 데미지. 이게 갑옷이죠. 자, 밀리 어택. 그러니까 근접 공격, 온거리 공격을 당하면 갑옷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고, 마법 공격을 당하면 그냥 생명력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갑옷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깎인다는 거. 근데 마법 공격은 생명력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훨씬 빨리 죽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스테이트고 상태고, 그 다음에 카드 능력을 보시죠. 이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카드 능력은 있어요. 현재 23개의 어빌리티 능력이 있어요. 각 몬스터는 이게 있거나 없거나 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것들 능력, 능력이라고 어빌리티 능력이라고 표현해. 능력, 이 능력들, 능력, 능, 아 이게 아니고 이거. 얘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이건 하나 있고
이런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들을. 이 능력들. 이 능력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카드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카드를 알 수 있으니까, 아,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지도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들. 이게, 이 능력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능력은 23개 정도의 능력이 있고, 몬스터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공격 있죠. 그 다음에, 공격, 오펜시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디펜시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다. 아시겠죠? 공격. 그래서 우리가 카드 배치 시킬 때, 암살자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 암살자로 배치시키는 거죠. 암살자. 그 다음에,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탱크 능력, 탱크에 배치시키는 거죠. 아니면 뭐 힐러, 뭐 생명력이 죽어갔을 때 다시 생명력을 살려주고 방패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이런 힐러의 역할을 맡기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맞죠? 이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에는 하나의 적에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격 중에는 여러 개의 적 몬스터 카드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런 능력이. 그럼 그게 뭐가 있는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우리가 이제 카드 가지고 대전을 할 때, 배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아니면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디펜스 뷰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만 디펜스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편 전체에 대해서 그룹으로 내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먼저 오펜시브부터 공격부터 한번 보시죠. 이 아이콘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자, B요. 오노미네 발음으로 안 나와? Fearless. 아, 피어리스가 아니고 피어 맞잖아. 피어. 응.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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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목표물이 적팀 마지막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전투당 한 번. 이게 전투당이란 말이 있고, 아니면 뭐, 라운드당 한 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배틀은 3라운드로 알고, 3라운드인가 뭐,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배틀 들어가면 그 사람하고 세 번 싸운다든가, 아니, 그건 해봐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고, 전투당 한 번이라는 것은 그 세 라운드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정 몬스터를 마지막 위치로 이동시키는 거죠. 마지막 위치로.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피어싱. 이거. 건강, 헬스, 생명을 감소시키는 거. 이거 좋은 거죠. 생명을,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원래는 방패를 감소시키고 생명을 없애는데, 얘는 헬스, 건강, 헬스를 먼저 없앤대요. 그럼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 어택이요. 매직 어택. 아주 좋은 거죠. 이거 아주 좋은 거다. 이 그림. 그 다음에 포이즌, 독약, 살포하는 거죠. 독약 살포. 에이, 포이즌. 근접, 온거리 공격으로 상대를 중독시킴. 중독된 몬스터는 매 라운드마다 데미지를 입는다. 아, 이거 중독당하면 매 라운드마다 데미지를 입는데요. 독의 데미지는 몬스터의 생명력을 직접 감소한다. 얘도 좋네. 생명력을 직접 감소시킨대. 생명력. 방패가 아니라. 매 라운드마다 데미지를 입히고 생명력을 직접 감소시킨대요. 자, 이거 뭐 이거 했어요. 공격한 적 몬스터를 근접 공격할 수 있다. 복수하는 거죠. 나를 공격한 적 몬스터를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접 공격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직접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본다 해도, 야, 이 많은 것 중에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하려면 역시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닉 좀 떠도 지금 공격력 그 어빌리티 능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닉.
상대방의 마지막 몬스터를 공격한다. 왜 상대방의 마지막 몬스터를 공격하지? 첫 번째 위치에 있지 않을 때도 근접 공격을 할 수 있다. 상대 팀의 마지막 몬스터를 공격한다. 마지막 몬스터. 마지막 몬스터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얘가 마지막이죠. 이 퍼스트. 이게 퍼스트 포지션, 라스트 포지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나이프. 원거리 또는 마법 공격을 받은 상대 팀의 첫 번째 몬스터를 공격한다. 오, 저격이네. 원거리 또는 마법 공격을 받은 적 몬스터를 또 공격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데미지 입은 애를 공격하는 애야, 얘는. 스턴. 근접 공격 시 상대를 기절시킴. 기절한 몬스터는 다음 행동을 건너뛰임. 그러니까 내가 스턴 공격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애가 이번에 자기가 공격해야 되는데 기절당했기 때문에 자기 공격을 못하고 뛰어넘 다른 애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턴. 이게 뭐지? 뭐? Thorns. 가시. 이건 뭐, 아, 이건 정리 안 했네? 뭐, 다음에 정리하지. 자, 공격의 그 집단적인 복수의 적 대상 능력. 복수의 적한테 하는 능력. 이제 한번 해보시죠. 이거. 블레스트? 쏘다. 오로민 반응으로? 블라스트. 원거리 공격 또는 마법 공격은 인접한 적의 몬스터에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준다. 와, 이건 마법 공격. 스플래시 공격. 스플래시.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인스파이어. 같은 편 몬스터에게 근접 공격을 제공한다. 같은 편, 우리 편 몬스터에게 근접 공격을 제공한다. 하여튼 이것도 알아보자고. 슬로우 누치다. 모든 적 몬스터의 스피드를 감소시킨다. 스피드. 스피드를 감소시키니까 그 애들이 공격, 내가 두 번 공격할 때 그 애들은 한 번밖에 공격 못한다는 거야. 이것도 좋네. 슬로우도. 상대편 적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 이걸 가지고 내 애를 찾아내야지. 그래서 보시려면 이제 이것들을 보는 거죠. 이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나이프잖아. 이게 다 있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힐. 이게 우리 편한테 다시 생명력, 방패력을 다시 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플라이 이런 거.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들에 대해서. 네. 트램플. 트램플. 상대편 몬스터를 죽인 경우 다음 몬스터에게 추가로 근접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내가 상대편 몬스터를 죽였어요.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그래서 저 몬스터를 한 번 더 공격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공격을 했으니까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약하게 하다. 모든 적 몬스터의 근접 공격과 생명력을 감소시킨다. 와, 짱이네 이거. 모든 적 몬스터의 근접 공격과 생명력을 감소시킨대요. 이 짱 아니에요, 짱? 얘도 짱인데. 공격 중에. 자, 이제 수비. 수비에 대해서 알아보죠. 회피. 다지. 근접 공격과 원거리 공격을 회피할 수 있대요. 괜찮네. 대노에 경노하고 대네. 건강 상태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근접 공격을 받는다. 이게 또 뭐야? 플라이. 근접 공격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접 및 원거리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힐. 라운드 시작 시 자신의 건강을 복원한다.
이건 자신의 건강을 복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다재다능한 목표, 그러니까 멀티플 여러 친구들한테 할수 있는 능력, 이건 자기한테만 할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기만 치료할 수 있는 거고, 매직 리플렉트, 마법 피해 일부를 공격자에게 돌려준다. 마법을 반사하는 거죠. 적이 나한테 마법을 걸었어. 그럼 그걸 반사하는 거죠. 그런 기능. 그다음에 부활시키는 거. 이게 죽은 우리 편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건가? Resurrect. 죽은 몬스터를 살림. 몬스터를 건강 상태, 생명력은 1로 된다는 거죠. 1로. 전투마다 한 번. 살릴 수 있는 것은 딱한 번. 전투할 때. 한 번. 실드, 방패. 근접 공격과 온거리 공격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 보이드는 마법 공격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 명이 한테 줄수 있는 거. 그룹 힐. 매 라운드 시작 시 모든 몬스터의 건강 상태를 복원할 수 있다. 이거 괜찮네. 헬스. 프로텍트. 같은 편 몬스터에게 방어를 제공하고 두려움에 면역시킨다. 방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카드 게임. 게임이 있는데, 지금 뭐, 카드 게임이 있대요. 이런 종류가 있대요. 콤뱃 전투가 있는데, 데일리 퀘스트, 무작위로 생성된 몬스터 팀과 전투, 팩 오더 보너스를 매일 얻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게임을 해서 이기면 상금을 그 스팀이나 스팀 달러로 받아가요. 예. 자,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에서 로우 레벨 캐릭터로 캠페인 시작. 스프린터 랜드를 여행하면서 수집한다. 캐릭터 아이템 레벨. 그다음 1대1. 이게 우리가 하는 게 1대1 아니야? 배틀? 적절한 상대방과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에 참여한다. 랭킹 올리기. 리워드를 준다. 하이 랭킹 플레이어한테는 팩? 카드 팩 있잖아요. 한 팩당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 오더 베네핏. 오더 베네핏이 뭐가 있겠어요? 스팀이나 스팀 달러로 주겠죠. 뭐. 그 다음에 그랜드 토너먼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최소 1000불 상금풀을 개최하는 거예요. 1등 하면 1000불을 따가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팩 판매 거래수 수로 100%를 상금풀에 투입. 스팀 달러로 한다. 그 다음에 길드 토너먼트. 1대1 싸움에 대하여 길드끼리 서로 싸움. 길드라는 의미가 모르겠네. 길드에 가입해서 경험치 획득.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자원 획득. 보스 파이트. 영 보스를 상대할 드래프트 팀 초안 작성. 아레나 로테이션. 이건 뭐 경기장을 로테이션 시키는 거고,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배틀만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배틀에도 종류가 있나? 여기 배틀에도 종류가 있나? 셀프 유어 패스. 그래서 콤뱃. 콤뱃이란 용어가 나왔고, 콤뱃이 있고, 그 다음에 마나 캡이 19다. 그리고 넥스트 컴플리트 비긴. 이게 콤뱃인가? 무작위로 생성된 몬스터 팀과 전투, 팩, 오더, 보너스로 매일 얻음. 그래서 마나 캡은 마나가 19를 넘으면 안 된다. 정해져 있고, 파이어는 들어오지 못한다. 게임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넥스트 컴플리트 비기닝 인 넥스트 컴플리트 비긴즈 인 13시간 후에 한다. 그래서 배틀은 지금 룰 오브 콤뱃 이거밖에 없어요. 배틀은 룰 오브 콤뱃 이게 또 계속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요. 다른 건 없잖아요. 싱글 플레이어 1대1 그랜드 토너먼트 길드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콤뱃밖에 없네.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 에디슨이 있어요. 알파 카드가 있고 베타 카드가 있어요. 알파 카드는 알파 에디션 카드 118종, 그 골드 포일이 59, 레귤러가 59. 카드 형태는 중앙 스프린트 아이콘, 카드 이름, 몬스터 또는 소환사 구별한 아이콘 해서 이게 있대요. 그 보려면 이걸 그냥 보면 돼요. 여기서 뭐 마켓에서 알파 몬스터고 알파를 선택하면 나와요. 알파.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차이점, 이게 베타거든요. 베타의 차이점 아시겠죠?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점 알겠죠? 알파는 작잖아요. 베타는 크게 나오잖아요. 아, 이걸 보고 구별할 수 있겠구나. 알파 베타. 알파는 그림이 작게 나와요. 베타는 그림이 크게 나오고. 맞죠? 디자인도 좀 틀리고. 이런 차이가 있네. 카드의 디자인이 틀릴 수 있네. 근데 가격은 보시지만 19. 알파가 더 비싸요. 알파가 더 비싸요. 카드가. 그 다음에 스타트팩 사야 되고, 오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스팀 계정이 없으면, 이거 이제 스타트팩 사면서 이제 계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불 정도 되는 거고, 부스터팩 또 사는 거죠. 뭐 이거 팩당 5장 카드가 있는 거고, 팩당 가격이 2불이다. 2불이면 뭐 5장 들어가면 5, 4, 20. 그러니까 0.4불 정도 되는 거죠. 자, 참고는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스팀 몬스터즈에서 이론편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뭐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오늘은 이론편을 배웠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 실전 들어가서 한번 카드도 사고 배틀도 한번 해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